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이 영국 호주와의 새로운 안보 동맹 오커스를 깜짝 발표하면서 프랑스 등 동맹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미리 언지를 줬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페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국-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 이후 정용 외교부 장관에게 오커스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언지를 줬고 이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외교부 차관을 통해 오커스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20일 미국의 VOA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은 없다며 한국과도 강력한 연합이 형성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지난 20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경항모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이 보유한 군사기술은 세계적으로 1등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군사강국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영국은 경기 침체와 EU 탈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했을 정도로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이 한국이 추진하는 항공모함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술을 전수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군당국은 2030년대 초반까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의 실전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방한한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F-35B의 수직 이착륙 등 시험 비행 상황을 한국 언론에 공개하면서 영국이 한국 정부와 구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왜 영국 항공모함일까요? 현재 영국은 중형급 이하 디젤 기반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해 수년 동안 작전을 운영하면서 항공모함 설계와 운용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핵추진 기반의 함정 제작이 불가능해 영국의 항모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기술력과 동북아의 핵심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해군 전력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군사협력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까지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오커스로 인해 호주와의 핵잠수함 계약이 파기되면서 크게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프랑스로서는 이제 더는 원잠 수출을 미국의 눈치 보면서 꺼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바로 접근한 것인데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및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면서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해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잠수함 3,000톤급 실전 배치와 3,600톤급 건조를 시작했고 향후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할 경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때마침 주한 프랑스 대사가 직접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언급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핵무기 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아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할 20% 미만의 저농축 핵연료는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 관련 조항이 변경된다면 조만간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프랑스도 한국과 여러가지 기술 제휴 때 논란이 있었고 프랑스 내 항공 문화재, 직지 심체 요절 반환 문제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프랑스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은 서방 국가의 동맹 속에 한국을 넣어서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해준 것처럼 하나둘씩 한국의 힘을 강화하는데 미국이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잠보유 승인 논의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잠수함 기술 관련한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세하고 유리하게 조건들을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에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동맹국들에게 군사기술, 정보 등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더욱더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 어렵다는 잠수함 수출을 한국이 이뤄냈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인도군의 잠수함 건조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의 후속 물량 6척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방기술은 자체 기술도 뛰어난 데 더해 세계의 서방 국가들이 러브콜을 날려 더욱더 국방력이 한층 더 강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해상전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 같은데요. SLBM,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해군은 주변국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막강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국방력 증강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본인들의 해군력이 세계 3위라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의 해군력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사와 다른 지정 방산업체에서 꾸준히 2년에 한번 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꾸준한 노하우와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안정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항공모함을 갖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해군력이 세계 3위라고 자랑하는 일본의 해군력을 곧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핵잠수함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기는 1994년 북핵 문제 직후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북핵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 연구소장인 신재인은 러시아의 OKBM사를 방문하였는데요. OKBM사는 핵잠수함, 쇄빙선, 각종 선박용 원자로를 설계하는 회사로 최고의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협상을 통해 우리도 원자로 기술을 얻어냈는데요. 결국 이 자료들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 군용 원자로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때문에 한국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계획은 늦어지며 당시 잠수함 제조 능력까지 부족하여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안창호함 진수식을 통하여 세계적인 잠수함 기술을 확보했고 거기에 SLBM과 함께 공격 잠수함의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핵잠용으로 핵연료 재처리 방안까지 승인해준다면 결국 우리의 기술력으로 자체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충분한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핵잠수함 보유가 자칫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GDP 1% 선에 머무는 일본의 방위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즉, 현재 수준에 머무르는 일본은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연료 재처리 방안이 허용되고 영국의 전략적 군사 협력을 통한 항공모함 전력 사업을 극대화시킨다면 항공모함에도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여 연료 걱정 없이 세계 바다 어디든 전투기의 활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들의 발전이 일본을 모두 따라잡고 있습니다. 불과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첨단 기술들은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본은 최첨단 기술에 점점 도태되는 후진국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만 보더라도 일본산 제품보다 두세 배 뛰어난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통합 마스트로 각종 안테나와 신호기 등을 하나로 합친 기술입니다. 스텔스 시대와 에이사 레이더 시대에 맞물려 대부분 선진 해군이 통합 마스트를 사용하는데요.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통합 마스트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합 마스트 레이더를 개발한다고 하니 일본은 어떻게 한국이 만들겠냐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생각과는 반대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국내 기업이 질화갈륨 소자를 쓰는 복합 센서 마스트를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 레이더의 단일 소자 성능은 역시 일본산 제품보다 두세 배 더 뛰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더 강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에게도 뒤처지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일본은 실제로 해군 전력 3위라고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와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힘을 기르며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강화로 자주국방을 통해 세계 3위라고 평가받는 일본의 해군력을 하루빨리 짓밟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